네 여자한테 물어봐. 다음에. 주차장에서 이제 음악 좋아하는 사람끼리 후이 형은 이제 글쎄 퍽퍽퍽 네 여자 감사. Shout out.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누구야 너? 요 나 디보라고 해. 그리고 우리 FL 크루 디지 딘벤토 J-Dub Shout out to Briel and Kiga. Yeah. Yeah. 디보 랩네임이 뭐야? 의미가 뭐야? 도미노 현보 앞에 D랑 보랑 합쳤지. 디보. 요즘 그냥 아 내일 거기 뭐지 부산 가고 공연하고 다음 주에 상해 가고 뭐 그냥 계속 작업하고 뮤직비디오 그냥 찍고 있지. 믹스테이프 아니면 정규 앨범? 일단은 뭐 하고 있어. 뭐든 나올 거야. 최근에 있었던 단독 콘서트랑 컴필레이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단독 콘서트를 처음 해봤는데 되게 디클라우디아 되게 잘 끝났어 결국에. 그래서 너무 좋았고 팬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팬 한 명이 막 불러서 봤는데 되게 큰 거에다가 내 얼굴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선물로 받았는데 그때 막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직접 막 그린 거더라고. 감동받았지. 의미 있고. 남자야? 아 그건 남자. 그럼 컴필 얘기 하려면 일단 우리 크루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FPL 크루. 우린 이제 다 뭐냐 거기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토론토에서 음악을 그냥 좋아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지. 거기 이제 주차장 거기 영앤 핀치 스테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 길 이름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막 음악 하다가 모여서 와서 이번에 만든 것도 영앤 핀치. 원래는 YUNG 융앤 핀치 막 이런 건데 그냥 영앤 핀치로 해가지고 젊음 이런 거 해서 영앤 핀치라는 게 나왔고 이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또 제이워커스라고 같이 우리가 같이 이걸 준비했어. 그래가지고 데이라 형이 지금 제이워커스에서 프로듀서들이 있는 매니지먼트를 오케이. 뭐 제이워커스는 나는 일단 데이터라는 사람이고 이제 제이워커스 레코드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프로듀서들의 매니지먼트 회사야. 우리 이제 같이 하는 프로듀서들은 미국의 뉴욕 그리고 뉴저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오세븐오 프로젝트라는 이제 크루에 소속돼 있는 친구들. 한국에서 이제 이 친구들 만나서 같이 컴피를 이제 작업을 하기로 했지. 콜라보레이션 앨범이지. 우리 디클라우디아 때도 했어. 이거 뭐지? CD 살라면 우리 인스타 있거든. 인스타 정보 적어 놓을 거니까 눌러보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나와 있어. 우리 인스타 DM 오면 최대한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니까 더 많은 DM 보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도 FPL 크루 뭐 메시지 보내면은 앨범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오.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곧 구글 링크도 되지 않아? 구글 링크? 그걸로도 살 수 있을 거야. 사실은 뭐 앨범 주문 관련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도 받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 같이 일괄적으로 받으면은 착오도 없겠고 싶어서 그쪽으로 일괄적으로 받고 있고 사인반 100장 선착순 100장 정도 디보 디지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CD 사인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브리엘 사인도 받을 수 있고 그치 브리엘 사인도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구글 닥스 페이지를 통해서 주문이 가능하게 될 거야. 사실 그게 구축은 되었는데 좀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찾아봤으면 좀 좋겠어. 그럼 그렇게 되면 좀 주문이 원활해질 것 같아. 우리 트랙 12개고 디보, 디지, 브리, 키가 이렇게 넷이서 랩을 하고 이제 비트들은 저기서 제이워커스에서 이제 메인으로 레지하고 제세베시안이라는 이제 프로듀서 친구들이 이제 참여를 했지. 일단은 나는 이제 디보고 우리 쿨에서 이제 랩해. 그리고 나는 FPL 쿨에 DZ라고 하고 래퍼 겸 프로듀서야. 예. 나는 FPL 크루의 아트워크하고 프로듀싱도 하고 있는 팀 벤터고 윈스덤이라고도 하지. 나는 제이덥이고 랩은 프리스타일 랩 같은 거 되게 즐겨 하긴 하는데 이 크루에서의 포지션은 비트메이커, 믹싱이나 사운드 전반적인 작업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어. 그리고 브리엘이랑 키가도 있지만 랩해 둘 다. 그렇게 여섯 명이 지금 우리 FPL 크루고 우린 이제 Fuck, Peace, Love 라고 이제 represent Fuck, Peace and Love 그렇게 하지. 우리 다 이제 토론토 있을 때 주차장에서 이제 음악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음악 듣고 랩하고 한국에 오게 됐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돼서 만들어진 이제 그룹이지. 그냥 유학을 갔었고 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났지. 나랑 디지나 뭐 브리나 키가 같은 경우는 다 거기서 이제 유학생활 하다가 만났고 여기 이제 친구들은 이제 한국 와가지고 만났지. 아 그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오해 같고 당사자들끼리 잘 해결 됐어. 디보에게 FPL이란? Fuck peace love. 디지란? 어? 디지란 다른 행성에서 온 형제. 딤베터는 나를 되게 다르게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형제. 더 똑똑한 행성에서 온 형제네. 글쎄. I don't know. 어디서 온지 모르겠네 형제. Where you fucking from? Brother, big homie, 뭐. Big homie. 예. Yeah. Yeah. 디보 실제 성격은 어때? 네 여자한테 물어봐. 오, 신나. 장미. She know that. She know that. She know that.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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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희한하네. 덤밀스는 어떤 사람이야? 덤밀스 형 이제 그때 토론토에서 같이 음악했을 때도 알던 형이었고 되게 인연이 되게 깊어. 그리고 아직도 연락하고 엄청 좋은 형이지. 랩하게 된 것도 밀스 형 처음 만나가지고 밀스 형이 너 와볼래? 그때는 황마케였는데 그때 와서 한번 너 해볼래? 그냥 와서 그냥 놀자 이랬다가 갔는데 이제 한번 해봐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고 있어 지금까지. 근데 원래 랩 스타일이 예전 바뀐 거지? 랩 스타일 나 항상 바뀌어. 항상? 계속 바뀌지. 피플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휘 형은 이제 여기 한국 와서 활동하다가 이제 만나게 된 형인데 고마운 형이고 내가 이제 많은 거 물어보고 되게 따뜻한 형이야. 뉴웨이브는 이제 유통사를 이제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음악을 내면 그거를 이제 유통하게 도와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게 약간 의도해서 그렇게 음악을 만드는 건지? 글쎄 그냥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런 중독된다면은 계속 듣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좋지. 좋아. 음악은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아 진짜로? 예. 유일한 마약이니까. 아니 어쨌든 중독 된다니까 이제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일단 나는 막 그 막 에너지 받아서 그 에너지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게 좀 살리는 긍정적인 그러면 좋은 음악 같아.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데 막 뭔가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면 그게 좀 좋은 음악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 음악 목표는 항상 이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 콘서트도 열었고 계속 목표가 바뀌고 있어. 뮤비 이제 계획한 게 있어서 그거를 잘 하고 작업물 계속 이제 해놓은 거 있으니까 이제 부산 공연 중요하지.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그 뮤지션? 디자이너? 이번은 음악적 영감을 어디서 봤니? 네 여자 아니 장난이고 나는 뭐지 되게 여러 그냥 다 모든 것에 다 꿈이든 뭐 음악이든 영화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이런 인터뷰 똥손. 이런 인터뷰도 영감이 들고. 많은 것에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어. 클라우드를 하게 된 계기는? 내 음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클라우드란 이름을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어. 팬들이 불러준 거니까. 나 그냥 이제 음악 하고 있었는데 클라우드. 아 그래서 내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클라우드 랩이 도대체 뭘까? 막 물어보기도 하거든 나한테. 사람들이 그래서 막 찾아보고 막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자기 음악을 하는데 뭐 그게 막 뭔가 다르고 이러니까 뭐라고 부를 게 없었나 봐. 그래서 그냥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대. 같이 막 음악 듣고 들려주고 서로 막 그랬었지. 서로 영감을 받는 거지. 나도 많이 영감 받았고. 나 많이 영감 받았어. 난 이제 곧 믹스테이프 나오지. 믹스테이프로 먼저 나올 거야. 음원으로도 등록할 계획을 갖고 있지.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기대를 해줬으면 좋겠어. 난 일단 뭐 완성 뭐 된 거 있어가지고 그거 이름 디보션으로 할 생각이야. 아마 믹스테이블 수도 있고 디보하고 오션을 합쳐서 디보션이라는 디보하고 오션을 합쳐서 디보 오션인데 오를 합쳐서 디보션. 디보션이 헌신이라는 뜻도 있어. 이거 원래 내가 정한 이름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 크루에서 나왔어. 다 같이 회의하다가 디보에게 힙합이란? 오,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힙합이란? 나. 오. 힙합이란? 해시태그 사랑. 해시태그 문화. 해시태그 평화. 평화. 오. 나.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 정말 항상 고마워 진짜. 항상 고맙고 디클라우디아 때도 와줘서 고맙고. 여자도 맡은데. 여자들에게도 감사. 남자들에게. 여자 남자 다. 진짜. 그 사람들이 있어서 디보가 있으니까 너무 고마운 존재들. 또 나오니까 또 확인해봐. 잔업.
일단 샤라웃 투 DJ 말립. 말리비가 내가 공연을 기획을 하는데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나랑 거의 같이 기획을 한 거거든. 나도 이번에 처음 해봤고, 그리고 그 친구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되게 DJ도 해줬어. 뒤에서 공연할 때 되게 다재다능하고 정말 고마운 친구지. 개멋있어. 얍. 어쨌든 그냥 도와준, 진짜 그냥 도와줬어. 그래서 너무 멋있고, 그리고 또 와줬던 사람들도 다들 먼 길 부산에서 온, 이제 수에버랑 아이시블루도 부산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다들 이제 뭐 컨솔, 뭐 기린, 염따 형 좀 늦게 왔지만 아 근데 그래도 와줘가지고 어떻게든 순서가 살짝 그랬지만 그래도 잘 넘어가고, 이제 프리 형, 뭐 제르미 퀘스트, 빅샤롯이지. 다들 와줘가지고 아주 나는 너무 즐거운 공연이었어. 그리고 팬들도 너무 고맙고, 내가 많이 팬들 많이 보려고 많이 노력했어. 내가 좀 낯을 가려. 근데 그런 거 많이 이제 안 하려고 많이 해서 너무 좋았어. 다들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거 이제 다들 근데 다 같이 뭐 정리, 뭐 티켓팅, 뭐 진짜 이 친구들 없었어도 진짜 힘들었을 거야. 더 해주고, 이 친구 같이 공연했고, 디지 형도 이제 도와줬고 티켓팅 이거 뭐 다들. 그리고 얘기 안 해도 조언 많이 구하고 많이 도와준 형들도 많고, SNS로 도와준 이제 형들도 되게 많고, 의상도 이제 도와준 형들도 많고. 의상 샤라투 어헤드 친구들, 어헤드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구경하러 그냥 놀러 왔다가, 크루는 아니고 이제 나랑 친한데 동네 이제 옷 가게도 해.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제 선물을 풀더라고. 와, 몰랐는데 좀 많이 돈을 좀 많이 썼더라고. 그래서 정말 고마웠지. 에이.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슬라이머블 뮤직.